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자 다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아이들은요, 꽃 씨앗이에요. 꽃 씨앗이고, 요 두 개만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요. 미니 해바라기 씨앗인데 엄청 비싸요. 지금 양이 요 정도가 5,800원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로켓 라스퍼라는 씨앗인데, 예, 색상은 이제 골고루 이렇게 섞여 있는 종류고요. 그리고 요 씨앗도 5,800원 똑같이 굉장히 비싸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제가 심어서 이제 요것도 미니 요거 미니 해바라기, 요거는 이제 씨앗 제가 나눔을 받은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까리가 있고요. 말리진 않았어요. 까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맨드람인데, 여기 이제 뭐 약용으로도 쓰고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씨앗이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보이죠. 이런 아이를 제가, 예, 일단은 씨앗을 봄이면은, 어저께 올린 영상에는 제가 삭막한 겨울, 예, 하단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한 2월 달부터 이제 발화를 시키는 게 원칙인데, 원칙이라는 거는 뭐 없어요. 춥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발화가 돼서 나오니까, 일단은 한 10개 정도씩, 10종류를 9개에서 10개 정도만 제가 한번 발화를 며칠 만에 되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분갈이 흙 상토를 제가 반죽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원래 원인은 이제 그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을 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죽하는 거를 제가 어떤 거를 보여드릴 거냐면, 저는 이제 분갈이 흙 상토 이런 거 하나만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분갈이 흙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이제 반죽을 좀 해야 돼요. 반죽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지금 굉장히 바깥에서 제가 갖고 오기 때문에 얼었다 녹아서 지금 차가워요. 그런데 이 아이를 모종 통이 있어요. 제가 가을에 이제 물건 사드리면서 모종 그거를 안 버렸거든요. 모종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냐면 파, 모종 파. 여기다가 씨앗을 한 개씩만 담을 건데, 이게 마른 상태로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물이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뜨거운 물 넣으면 또 죽을 수도 있어서, 예, 일단은 반죽을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반죽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물을 일단 불 거예요. 이렇게 물을 쭈르르 이렇게 불 거예요. 씨 발화시키는 거. 그래서 제가 장갑을 또 꼈죠, 여러분. 껴서 이렇게, 이게 뭉쳐질 정도로, 이렇게 뭉쳐질 정도로 좀 물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어우, 차가워. 손 싫어. 조금 놔뒀다가 씨앗을 넣어야 될 것 같아. 그쵸? 조금 흥건하게. 따뜻한 봄쯤에 발화를 시키게 되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오늘이 3일이구나. 좀 더 이렇게 딱 뭉쳐져야 돼. 이게 풀어지면 안 되고 뭉쳐져야 되거든요. 촉촉하게. 그럼 물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 제가 설명을 하려고, 어저께는 삭막한 겨울 하단을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예쁜 봄의 꽃 올릴 거를 상상을 해가면서 미리, 예, 제가 이제 발화하는 거를, 작업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촉촉해요, 지금. 물이 이게 쭉 흘러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흐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종통에다가 제가 담도록 할게요. 자,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물이 쭉 나올 정도로 이런 식으로 상토 분갈이 흙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다 담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꽉꽉 채울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꽉꽉 채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채울게요. 꾹꾹 눌러줄 거예요. 좀 이게 깊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씩 아주 골라가면서 하나씩 할게요. 일단은 제가 명찰표를 먼저, 예, 여기 한 칸은 그냥 띄고 이렇게 꼽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름을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까리하고, 여기 노지 해바라기, 그리고 여기 밑둥이 굉장히 이게 깊어요. 이게 밑에가 이렇게, 예, 굉장히 깊죠. 그 다음에 맨드라미,
이런 식으로 명찰패를 먼저 꽂고 실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켓 락스퍼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구멍을 일단 뚫어 줄게요. 이렇게 9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촉촉하게 이렇게 해서, 너무 귀한 아이들이니까 한 1.5cm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깊이 해줄게요. 1.5cm 이렇게 했으면, 진짜 여기 알 보세요. 알 한 알씩만, 이렇게 한 알씩만, 하나 두 개 한 알씩만. 이 아이가 또 발화가 돼서 나온다면 너무 신기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유, 어쩜 씨앗이 그렇게 비쌀 수가 있어. 자, 일단 로켓, 락스퍼는 다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을 뚫렀으면 이런 식으로 덮어줄게요. 어차피 촉촉하게 제가 이거 반죽을 해놓은 상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덮어주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비닐 봉지를 씌워줄 거예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네요. 7개의 10종류. 로켓 락스퍼는 지금 다 됐어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 같이 산 아이. 이렇게 쭉 같이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1cm. 1에서 1.5cm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자, 이제 해바라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 해바라기는 정말 귀한 아이 같아. 조그만 해바라기. 이렇게 하나씩 두 개 들어가는 아이도 있어. 이렇게. 아, 완전히 좁쌀알갱이보다 더 작아. 자, 이렇게 했으면, 자, 이렇게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상토로 이렇게 덮어주도록 할게요. 글쎄, 제가 상추나 뭐 이렇게 야채 씨앗, 열무 씨앗 이렇게 뿌려보면 그 아이들은 한 3일이면 발화가 돼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꽃씨하고 좀 틀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아이를 온실에서 봉지를 또 여기 그 마르지 않게, 습기 날아가지 않게 비닐을 덮어주면, 네, 어떻게 될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쫙 해서 10가지 종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고, 여러분. 이렇게 요것도 아껴야 돼. 너무 비싼 아이들이라. 씨앗.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종류, 9종류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멍로인데, 여기 두 군데, 요렇게 이제 구멍 요 속에다가 지금 이제 씨앗을 하나씩 넣어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흙이 조금, 분갈이 흙이 좀 들어가면 여기를 흙으로 좀 공간을 채워줄게요. 이 아이는 이제 분꽃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도 시간이 좀 꽤 걸립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비닐만, 하우스처럼 쳐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제 쏙쏙 들어갔죠? 예, 조금 들어갔는데 흙을 어떤 식으로, 요런 식으로, 왜 약간 요 반죽한 흙, 예, 이게 채워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볼게요. 일주일.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먹거리 같은 경우는 3일이면 딱 나오더라고. 근데 꽃씨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온상에서 따뜻하게 해줘야죠. 추우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위에 흙을 조금 싹 덮어줬어,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스프레이를 해주면 돼요. 지금 흙이 반죽한 상태가 촉촉하니까 여기다 이제 비닐을 씌우면 끝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투명 비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회용 봉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씌워줄게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만 있다가 제가 뺄 거예요, 이 아이를. 이러면 이제 습도 조절이 되겠죠, 여기 안에서.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씨앗 발화시키는 과정, 이렇게 한번 해보았어요. 내년 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